네, 또 다음 이야기 바로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성장. 나이는 뒤처짐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방금 지금 이야기의 연장선 같아요. 네네. 50대기에 가능하셨다. 남들은 50대라 하면 이거 늦은 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이 유튜브 채널을 60대에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네. 열심히 정말 중요한 거는 아버지랑 저랑 이제 한 20몇 년의 갭 차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제가 젊은 저도요, 지금 60대의 그 아버지의 열정이나 그런 거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매일매일 진짜 딱 한번 맘먹으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거를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정말 그 용기나 그 추진력 같은 걸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힘들다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보다 지금도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이런 그 동기부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로 성장은 뒤처짐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다.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닥치고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리즈 너무 좋아요. 네. 네. 그 닥치고 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머니메이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닭돈, 닭독, 닭종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닥치고 돈 모으고 닥치고 독서하고 닥치고 종잣돈 모으자라는 거를 가족끼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는 닥치고 시리즈를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제가 운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걸 하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잘 지키는 분들은 정말 성공을 했고요. 이거를 잘 못 지키는 분들도 사실은 많죠. 꾸준히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중간에 꼭 사라지셔요. 네. 사라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려우니까 하다 힘드니까 이런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편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되는 거죠. 만일에 지금 삶이 힘들고 불편하다면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닥치고 시리즈를 제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자? 그건 아니에요. 하나씩 해보자. 네,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게 새벽기상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기상을 저는 4시에 일어났지만 누구나 다 4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잠자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새벽기상을 하시려면 잠자는 시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4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최소한 10시에는 주무셔야 되고요. 5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11시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최소한 6시간은 네, 주무셔야 되고 나는 만일에 6시에 일어나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근데 6시에 일어나는 분이 5시로 마치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 이러면 요거 추천드려요. 1시간을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아니라 10분씩 예를 들면 오늘은 10분 일찍 5시 50분 네 그걸 한 일주일 해보셔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10분 5시 40분 네 그 다음 주는 5시 30분 내 몸이 눈치채지 않게 그냥 스며들듯이 이렇게 하면은 네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상은 6시 반 정도까지가 저는 새벽 기상이라고 봐요. 7시는 아침이라고 보죠. 네 그렇게 일어나시면 되고요. 독서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답이거든요. 책은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거를 이렇게 지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전략 독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책을 한 10권 정도. 주식이면 주식책. 주식책 읽었다, 부동산책 읽었다, 뭐 자기개발책 읽었다 이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식만 읽는다면 주식책, 부동산만 읽는다면 부동산책, 자기개발서만 읽는다면 자기개발서세. 이렇게 전략 독서를 좀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식비절약, 닥치고 식비절약이 있어요. 네, 식비절약은 내가 우선 자기분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먹는 거로만 아낀다?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가계부를 뒤집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 분석.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적고, 내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쫙 적고, 그러면 나와요.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거를 그 나열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휴대폰비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식비예요. 왜 줄일 수 있냐면 외식과 배달만 안 해도 많이 줄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식비 절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돈 공부를 해요. 돈 공부는 이제 뭐 강의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또 책도 있고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경제기사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기사나 또 investing.com이라는 네 그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 주가 지표도 나오고 세계 주요 지수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금투자나 뭐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닥치고 종잣돈 모으기가 있어요. 최소한 맞벌이는 50% 이상 모으셔야 되고요. 네, 외벌이는 30% 이상은 모아야 된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모으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종잣돈 없이는 어떠한 것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잣돈 꼭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네, 닥치고 운동.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장을 막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트를 갔다 와서 누워 계셔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손질해서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약간 쉬어줘야 내가 또 체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힘드니까 체력을 보완을 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소리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라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체력을 가장 중요시, 특히 50대 이상, 뭐 60대 이런 분들은 더 체력을 키우셔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중요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 정적으로 공감가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편하면 안 된다. 저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우리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만큼 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네. 것. 그리고 이제 닥치고 시리즈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그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는 당모, 닥치고 수량을 모으라고 주식 모으라고 네. 당모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먼저 새벽 기상 이야기. 네. 일단은 시간을 많이 쓰려면 맞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밤낮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깁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시, 6시 일어나면 밤 9시, 10시 될 때 졸립니다. 안 졸릴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책 읽는 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언제나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식비 절약.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런 거 줄여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네.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근데 식비 절약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여유돈을 굴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식비 절약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식구가 많아질수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의견을 통일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려면 체력이 돼야 된다는 네. 것.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시간을 많이 쓰려면 잠을 잘 자고 오래 생활을 하려면 운동해서 체력을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